제가 저번 시간에는 단타를 할 때 시장을 이기는 종목으로 해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패턴들, 캔들에 대한 패턴들을 가르쳐 드렸고, 분봉의 패턴은 기본으로 보는 거고 그 이외에 이제 일봉상의 흐름을 봐요. 단타는 그냥 평범한 자리에서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단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갭이 없는 상태보다 갭이 위든 아래든 갭이 있는 상태가 우리가 파동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 파동을 이제 우리가 먹는 게 단타다. 제가 이 그림판 잠깐 보면은 일봉상에서 제가 보는 게 뭐냐면은 당일날 갭이 있나 없나, 위든 아래든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약간 위로 있는 갭을 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5일 매물을 봐야 돼요. 중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오늘만 강하면 되는데 최소한 5일 정도의 매물을 뚫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5일 매물 돌파인데 지지부진하던 이 하락세를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요런 거, 또는 이렇게 갭이 떠서 이런 거, 5일 추세를 이렇게 뚫어 올리는 거, 이런 자리들도 저는 일봉에서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이런 자리들 보면 5일 매물을 뚫어 올리든지 5일 추세를 뚫어 올리든지,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있어요. 상단선, 이 볼린저 밴드가 수렴된 구간에서 볼린저 상단을 딱 뚫어요. 이런 자리들 그날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이제 단타를 칠 때 주로 보는 선이 하나 있어요. 무슨 선이 있냐면은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 주가가 빵 위로 튀잖아요. 예, 위로 이렇게 빵 튑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이 기준선이 주가를 땡겨요. 예, 기준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이렇게 뭐 큰 변동성 없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작스럽게 강한 거래량을 거래량과 동시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닦습니다. 기준선이 어떻게 되냐면 딸려 올라갑니다. 쫙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기준선이 주가를 당겼는데 반대로 주가가 기준선을 당겨버립니다. 기준선을 당겨 올릴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주가가 형성되는 자리, 그런 자리를 보는 거예요. 대신에 조정이 반드시 기준선을 지지를 해야 돼요.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침에 들어왔다가 매도세 약간 밀렸다가 시가 리턴 안 하고 다시 매수세 강하지요. 그러면은 이 시가를 손절 잡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 손절 잡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중심봉 매매 기법으로. 이렇게 딱 되면 이제 기준선이 위로 빡 딸려 올라가거든요. 이건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딸려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기준선만 이탈 안 하면 되거든요. 보통 보면은 이런 추세가 나거든요. 우리가 단타를 칠 때 이런 거를 빠르게 이제 포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제게 힘이 됩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